이렇게 지금 물 위에 올라왔어. 지금 세 마리가 빠지긴 했어. 와, 너무 무거운데? 오케이. 오늘은요! 윽박이가 말이에요. 외국에서 이상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바로 어떤 영상이냐면 어떤 털보 아저씨가 타이어를 가지고 고기를 잡더라. 그래서 윽박이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타이어 통발.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근데 안 잡힐 수도 있지만 이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왜냐? 폭우가 어마무시하게 몰려와가지고 이 안에는 지금 고기가 굉장히 많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윽박이가 주작 해명도 하나 할게요. 주작 해명. 제가 겨울에 어묵을 사용해서 붕어인가 잉어인가 유한한 애를 잡았어요. 통발을 가지고. 와 잠깐만 형들, 나 딱 붙였거든요? 260 하고도 남아. 아 근데 사람들이 댓글로, 야 윽박아 너 주작하지 마라, 너가 고기를 잡았다고 너 주작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에 있어서 제가 그 새끼를 한번 다시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주작 해명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방법과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부분을 드릴로 구멍을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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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를 잘라서 이 족대를 감싸주고 케이블 타이 딱 하고 던지면 끝나. 자 일단은 이제 드릴을 찾자고요. 드릴 여기서 드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우동이가 뜨거워. 아 시브레 포터에 있다. 내가 또 힘이 좋아가지고 어 된다 된다. 자 일단 사람은 일을 할 때 순서를 정해놓고 해야 돼. 일단 이 족대, 어 이 족대 그냥 반만 자르면 되네. 아 씨발 아니나 손으로. 역시 일단 구멍 한 군데를 제가 뚫어줬고요. 여기서 이제 구멍을 또 뚫어줄게요. 좋됐다. 힘이 딸려. 이럴 때는 특단의 조책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콘텐츠를 다시 짜야 돼. 나 포기하지 않는다. 연장 찾아본다.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도대체 뭘 준비했냐, 뾰족한 거 어디 없냐, 아빠 로또 언제 맞냐. 사오자. 사올 때 있으면 사오자. 아 철물점 삼촌한테 가면 되네. 어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드릴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어 짱짱해. 감사합니다 이모. 아 감사합니다 삼촌. 오 촘촘히 하자고. 왜 또 안 들어가냐? 이거 앞머리 사이즈 큰 거 살게요. 짜잔. 이 금장 보입니까? 미쳤어. 존나 잘 뚫려. 예스 예스 오 예스.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어 유레카 앙앙 아 이게 만드는 게 단순 무식 노가다야.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를 껴줄게요. 이렇게 넣어서. 오케이 좋아. 어 잘 들어갔어. 어 일단 다 했고. 오케이 보여드립니다. 완전 진짜 촘촘하게 했습니다. 이제 반대편도 해줘야 돼. 반대편 이 타이어로 통발을 만들었을 때는 이 타이어만의 매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고기가 잡혔는데 도망가려고 이 안쪽 깊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보고 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얘도 당연히 막아야 돼. 근데 이제 얘를 들어 올릴 때 어떻게 들어 올리느냐,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와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일단 얘도 옆면은 놔두고 여기랑 여기는 해두는 거야. 고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신색줄
균형 잘 잡혀야 돼.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균형 일자로 잘 오케이. 아 씨발 이게 다 했다. 떡밥도 그냥 여기다 넣고 가자. 지금 가서 그냥 바로 던져버릴라니까. 자, 떡밥 게사류랑 어묵이 짱이에요. 그래, 많이 많이 넣어주자. 예, 두 장, 두 장. 그래, 마지막 한 장 들어갑니다. 게사류. 이거 던지는 데가 바로 여기 앞입니다. 근데 이 장소는 진짜 미친 장소야. 저 물고기 보여? 와, 붕어랑 잉어 미쳤네 그냥. 오늘 여기서 물고기 못 잡으면 진짜 병신이야, 병신. 아, 물이 지저분하다 이거. 물이 지저분한 이유가 뭐냐면 조그만한 공간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조그만한 공간에. 오케이. 자, 이제 윽봉이가 이제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일자로 쫙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쫙. 일자로 내려갔다가 일자로 올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타이어가 등등 뜨네. 아유, 4시간 동안 만들면 타이어가 안 가라앉죠, 지금. 개사로 다 떴어, 지금. 아, 잠깐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일자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끌어올려서 타이어를 무식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옷은 더 미끄럽네. 이제야 공개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국정원이었거든요. 기지를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니 근데 씨발 힘이 안 들어가. 야, 막대기 같은 거 가져와서 감아서 당겨. 하바드 나왔냐? 된다 된다. 야, 타이어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야, 야, 직구가 없냐? 스파이크나? 야, 그럼 튀겨. 일단 올라오고 있어. 야, 고기 잡아도 이 짓거리를 또 해야 돼? 이제 타이어에 돌을 넣자. 돌 넣으면 이따 묶어낼. 맞네요. 별풍선 5개 으크바. 얕은 데에 퐁당 해보자. 고기는 여기 엄청 많으니까. 오케이, 일단 한번 내려볼게요. 살짝 얕은 데로. 내려갔고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빨라라 잠기라고. 아, 들어가라고? 내가 여길 들어가라고? 아, 온몸에 지금 땀이야. 입이 시원데 시원. 개찌집한데 벗을때도 잘 안 벗겨지는데. 내 타이어가 지금 여기 있고. 일단 여기서 이걸 박아보라는 거지. 근데 여기 미끄러지면 잣대 여기가 그냥 이렇게 슬라이스야. 미끄러지면 그냥 쭉 끝나. 얘를 일자로 눌러주면 되는데 옆에 있는 파이프를 이용해서 타이어 위로 올라와서 얘를 눌러주세요. 성공. 오케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따로 조명을 안 갖고 와서 눈이 굉장히 부시고 카메라에 제 얼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일단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잡힐 놈은 다 잡힌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자, 힘 쓰는 거 한번 제대로 쓰고 가자고요. 자, 올라옵니다. 한 번에 올려야 돼. 하나 둘 셋. 지금 물 위에 올라왔어. 지금 세 마리가 빠지긴 했어. 근데 괜찮아. 그리고 내가 뒤로 가니까 오 좋았어. 역시 사람은 머리가 좋아. 내가 아예 뒤로 가니까 와, 나 너무 무거운데? 오케이. 자, 일단 꺼냈고요. 잡혔으면 지금 파닥파닥 거리고 있겠죠? 근데 지금 파닥파닥 거리고 있는 게 케이블 타이 잡았고요. 아, 이렇게 하면 볼 수 있구나. 깜짝이야, 너무. 잠깐만.
손을 한번 넣어볼게요. 조그만 거라도 있는지. 어물. 근데 고기가 없어. 그래서 그래. 어묵탕이야. 이거 어묵탕이고 고기가 없어. 내가 못 잡은 게 아니고 고기가 없는 데에서 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오늘 여기서 물고기 못 잡으면 진짜 병신이야, 병신. 내일 다시 확인합니다. 유튜브 팬분들께선 내일 다시 왔다고 윽박이가 말을 하는데 다음 영상이 없다? 그럼 못 잡은 겁니다. 하지만 이 타이어 동발은요, 진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아무도 안 믿는데 제가 오늘 이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동그란 타이어의 이 사이드 부분 있죠. 이 사이드, 이 홈. 이 홈에 물고기가 들어가면 계속 도망가려고 빙빙빙 계속 돌고 돈대요. 그래서 안 나간대, 못 나간대. 오늘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은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언젠간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로. 시청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음 영상은 없다고 한다.